근데 뭐 우리가 그러면 남자애들은 너무 이렇게 뒤떨어지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. 우리가 애들이 승질만큼 커요. 애들 승질만큼. 그게 바로 뭐냐. 알파고들이 잘하죠. 잘하는데 기억하셔야 될 게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스트레스나 우울감에도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. 네. 왜냐하면 잘하고 싶잖아요. 그렇죠. 또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. 근데 이 부분이 내가 충분히 생각하는 것만큼 따라주지 않는다? 그럴 때 얘가 얘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맞아요. 훨씬 높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애들이 까다롭고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알파걸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게 알파걸이 아니에요. 아니죠. 네. 적응력이 높은 아이들. 그래서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 결과가 또 다행히 좋은 성취로 나타난 친구들을 우리가 알파걸이라고 하는 건데 네. 이 친구들이 그만큼 예민하고 이런 스트레스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부모님들이 아신다면 무조건 그 성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잘 위로해주고 네. 격려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이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네.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정말 네. 또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네. 여자아이들 들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칭찬받는 게 커요. 네. 사회성이 뛰어나기 때문에. 그래서 네. 대부분 어떠냐면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인격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아요. 그래서 내가 네. 공부를 잘하면 나는 좋은 사람. 공부를 또 못하게 되고 운동을 못하면 나쁜 사람으로 금방 가요. 아우, 딱 해라. 그리고 네. 사랑을 잃겠지? 라고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네. 여자아이들 어릴 때부터 자신의 능력과 본인의 가치는 좀 따로 갈 수가 있다. 그래서 좀 못했다고 속상해하면 야 그거 못할 수 있지. 하지만 너는 좋은 아이야. 네. 그래서 능력과 자기의 그 가치를 분리하면 뭐가 좋으냐면 네네. 보통 여자애들이 열심히 하다가 사춘기 돼서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. 네. 물론 그때는 뇌발달도 있지만 왜 무너지냐면 좀 못하면 내가 나쁜 사람 될까봐 아까 말씀드린 고민하고 우울해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애들이. 정말 그때 이제 땡크같이 공부 잘하는 여자애들을 보면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지 네네. 내가 이거 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맞아. 아이들이 필요하니까 엄마들이 네. 아, 너 잘했으니까 이쁜 애를 안 하시면 돼요. 아, 네. 잘해서 이쁘다가 아닌 아니고, 거죠. 아니고, 이쁜 건 이쁜 거고, 그냥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다. 거다. 어릴 네. 때부터 남자아이들 이걸 잘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. 그냥 분리가 되니까. 아, 네.